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3월 7일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의 대피를 위해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키이우, 마리우폴, 하르키우, 수미 지역에서의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이르핀 지역에서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BBC 카메라를 통해 생생히 잡힌 모습입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민가의 화재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 근처에서 스위스 기자에게 강도짓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스위스 기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3,000유로 하나로 400만원을 강탈하고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기자는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요격되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석유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한스크 내 반군인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거의 모든 영토가 해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마코베츠키 올렉 블라디로비치 부연대장이 고정익기를 운용하다 격추당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보도는 없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거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 하는 군사 장비의 이동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 근처에서 버려진 우크라이나군의 장비가 확인되었습니다. 빈니차 공항이 공습을 당해 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주 격전지인 호스토멜 시장인 유리 프라이프코 시장이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출구 전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비밀 보고서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는 2천 쪽 분량의 보고서가 적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승리할 수 없는 선택지가 없고 패배만이 남았. 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현 국면이 장기화되시 러시아 경제가 올해 6월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300만에서 500만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스타링크를 보호하기 위해 40 우주선 개발을 연기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언론을 차단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 TV 타워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대전차기를 포함해 1만 7천 개의 대전차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국이 세계은행을 통해 1억 달러 하나로 1223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국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주요 7개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더해서 한국은 러시아 국채 투자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